짧게 여러가지 소식을 전하는 팬아시아 LTR 뉴스 허영진 김민희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버닝썸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. 클럽에서 성폭행, 마약, 경찰 폭행설 등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. 이 클럽의 대표는 승리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현재 대표직을 그만두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 정말 그 승리 클럽 좋아하거든요. 이제 승리 클럽 못 다니겠어요. 야 무슨 소리야.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클럽을 다녀야지. 아, 무슨 얘기하는 거지. 지금 클럽이 난리인데 클럽을 어떻게 다녀요 승리가. 아니 헬스클럽 거기 가서 좀 운동도 좀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몸도 건강해지고 또 이 정신이 맑아져요. 맞아요. 판단력이 좋아지고. 클럽 말고 헬스클럽 다녀요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배우 클라라 씨가 신혼집을 공개했는데요. 신혼집에 잔디를 깔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요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 집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아 정말 그 부럽습니다. 클라라 집이 80평이 넘고 60억 정도 한다고요. 야. 야. 근데 그 클라라 집이 바로 그 우리 집 옆이라서 내가 잘 아는데 그 정도는 우리 타워에서 그냥 보통 정도 생활 수준이 사는 사람 집이고 우와. 야 우리 집은 거기보다도 잔디도 많고 우리는 뭐 나무까지 있어. 근데 난 자랑을 안 하잖아. 아니 저희 집에 나무가 있다고요? 그 잠실 그 롯데 어디에요? 그래. 어디? 그래 내가 사는 집이 거기 잠실 그 롯데 리아 옆에 원룸이 하나 있어. 롯데 리아 옆에? 거기 앞에 석촌호수가 있거든. 잔디도 많고 나무도 많아. 야 그럼 나라에서 다 관리해줄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세븐틴이 지상파 음악방송 5관왕을 석권했습니다. 지금 현재 대세 중에 대세인데요. 세븐틴은 수상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하루하루가 신기록인 세봉이와 캐럿들. 캐럿들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. 캐럿들 너무너무 축하해요. 라면서 1위 소감을 했습니다. 아 정말 세븐틴 대세예요 5관왕. 아니 근데 세븐틴 음악방송 겨우 5관왕 한 번 하고 가지고 뭐 신기록이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아,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참. 아 저 세븐틴 팬들 감당하겠어요? 그리고 5관왕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왜 그러세요? 아니 세븐틴이잖아. 5관왕 한 번 해서 되겠어? 한 17번은 해야지. 아, 그 정도 실력 되잖아. 안 돼? 되잖아. 왜 그래? 세븐틴 17번. 어? 아이, 잘 빠져나가네. 아, 대구도 남지 뭐. 세븐틴 도전하세요. 지금까지 LTR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.